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신발이고요. 자,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와 블랙으로 처리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투티스라고 투티스의 이름을 새겨드렸습니다. 사실 이 신발 지금 튜닝을 해서 다른 팀이 아닌 투티스 대전에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걸그룹 투티스를 위해서 사실은 이 신발 튜닝을 작업하고 있고요. 이 신발은 뭐 판매뿐만 아니라 어쨌든 투티스에게로 전달될 신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티스의 로고 이름을 여기다가 각인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길이를 이 센터에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센터에 맞추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넣어주시면 자 고리가 걸려있죠. 여기에다가 이발을 넣어주시는 형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갑니다. 자, 요 아랫부분이 맨 앞으로 갈 거예요. 보이시나요? 달라지는 느낌이 좀 나나요? 달라지는 느낌이 이렇게 블랙일 때와 이런 느낌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더 화려한 신발로 변신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볼까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 상태에서 걸고 당기시고 그러면 이제 또 중심에 잡히죠.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잡히고 늘 때도 끈을 늘 때도 기왕이면 제가 지금 끈을 한 군데 하나를 빼먹고 넣었네요. 위로 올라갔네요. 끊을 때도 기왕이면 끈이 꼬이지 않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누구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원래 미국에서는
슈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두닦이에요. 구두닦이 사실은 구두닦이. 그런데 구두를 닦으면 구두가 화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발도 일반적인 신발도 잔테에 페이스업을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써 화려하게 변합니다. 이 화려하게 되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방송, 춤, 뭐 이런 쪽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잔테의 주 고객이신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 되는 화려함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골드가 눈에 띄니까 이 골드 눈에 띄는 골드에다가 살짝 블랙을 층을 한번 줘볼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 톤을 줌으로써 다시 위에 이 들어가는 블랙 저 골드들이 좀더 눈에 띌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때 사실은 이 개수 하나씩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작업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서 됐고요. 다음 블랙은 이 옆에 구멍을 여기 지금 끈을 넣는 구멍이 있는데 요걸 건너뛰어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건너뛰는 것보다는 바로 넣는 게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다시 빼서 건너뛰다가 지금도 이제 이 원래 5개 정도가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 이상으로 쓰면서 약간 이제 요거는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인 건데 이게 신발 쪽에 보면은 라운드져 있습니다. 지금 특히 부츠는 그 운동화들이나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라운드가 앉아져 있거든요. 이 라운드가. 지금 보시는 라운드가 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잡고 나면 약간 볼록 튀어나오죠. 이게 뭐냐면, 5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는데, 이 라운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요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요렇게 맞물리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맞물려서 딱이 면하고 이 위에 면이 요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요렇게 뜨는 현상.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보이게 되네요. 자,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띄어서 사실은 좀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풀러서 조금 여유 있게 위로 올라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신발은 느낌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약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아예. 다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신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올려버렸어요, 제가 아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빼버릴게요. 충분히 이렇게 신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아예 좀그 이쪽 공간을 한칸좀 띄워줌으로써 부딪히는 거를 좀 막아주고 여기에서 이제 더 돋보이게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마감을 쳐봤습니다. 마무리를. 자. 어떤가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완전히 돋보이는 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황금 신발로 변해버린 일반적인 이 부츠가 황금 신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미스터 슈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구두 닦으시는 분들처럼 오래된 신발들을, 낡은 신발들을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슈샤인이지만 저처럼 일반적인 신발들을 이게 꼭 지금은 새 신발이긴 하지만, 신고 계신 신발에다가도 이거를 장착함으로써 신발의 느낌이 완전히 빛나는 새로운 신발처럼 보여진다 해서, 미스터 슈샤인이라고 제가 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미스터 슈샤인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두 닦으시는 분들을 슈샤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한국에서 이 컨셉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슈샤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굳이 나누고 싶다면, 이게 슈샤인이냐? 이거는 슈샤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안 스타일 슈샤인은 이렇게 새로이 자리를 잡아간다, 새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티스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중간에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왼쪽 신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탑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색이 아래 부분에, 요거는 좀 이따가 3개에, 요번에는 투티스 로고가 이름이 아랫부분 한쪽에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넣으면 조금
뭐랄까, 포인트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놓고, 그러고 이렇게 다시 두개 하고, 요거 하나 빼고, 골드 하나 더 붙여야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밑에서 넣어주시고, 똑같이 길이를, 신발 길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신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뒤에는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길이만 맞춰주시면, 자, 이렇게 길이만 맞춰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숙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발 한 켤레 설명하면서 지금 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지. 저는 사실 이거 정말 금방 할수 있어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처음 하시니까 힘드실 수 있으시지만 하시다 보면, 몇번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느낌인 거죠. 예를 들자면 취미생활이라고 보세요. 저도 지금 뭐반 취미생활로 신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했을 때 달라진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흐뭇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신발이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신발 신고 나가시면 계속 이렇게 보시게 돼요. 왜냐면 반짝반짝반짝 빛에 받아서 햇빛이나 조명에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내 발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겁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게 다섯 피스가 들어가면 다섯 개가 약 70g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에 십몇 그램 정도인데, 고무게는 사실 손으로도 십몇 그램은 못 느끼시고, 이걸 전체를 다 들으면 무게를 느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발에 얹어 놓으시면, 이 발, 보통 신발이 가벼운 거는 한 700g에서 무거운 거는 한 1점 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발 무게에 이 무게가 얹어지면 전혀 이 무게감을 못 느끼실 정도가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넣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발을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발을 넣은 상태에서 튜닝을 해야 내 발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누군가가 신는다면 약간 꽉 끼거나 조여지는 느낌이거나 헐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목, 발 구조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때는 내 발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조절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의 역순으로 하시면 조절이 됩니다. 역순으로. 지금 이 잔테의 페이스업 제품은 저희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구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다른 데 아직
못 구하시고,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 지금 몇 군데 계시는데, 몇 군데 계신 곳 빼고는 사실 지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희소성이 굉장히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전략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판매하는 곳이 많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도 제가, 희소성 높은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서만 지금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몇 군데 판매하시는 곳이 계시긴 합니다. 그거는 특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주변에 계신 곳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하기도 한데, 죄송한 얘기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그러나 그만큼 희소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조금씩 비틀어지는 현상들도 있어요. 힘에 따라서, 힘의 조절에 따라서. 그래서 틀리지 않게 잘. 끼시고 끈을 양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면 가운데 딱 맞춰서 자리를 잡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꼬이지 않게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착용하시는.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도 한칸 띄었잖아요. 다시 한 칸을 띄고, 그러고서 제가 다시 또두 개, 마저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올리면 약간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보이시죠? 끈이 이제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골드, 페이서 골드를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빠진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건 상태에서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운데에 딱 정렬이 되고요. 페이서 골드 이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00종류 정도 되고 있고요. 종류로는.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더 많다는 얘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상품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600종류를 디자인해가지고 시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0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끼는 거죠. 아직 600 종류를 다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력 상품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이 페이서 골드 하나만 소개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상품 전체를 다못 보신 분들이 많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상품 전체를 다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일단 하시고 나시면 안경 닦는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문 때문에 손 지문이 좀 남아 있어서요. 완전히 하나의 신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튜닝 신발입니다. 자, 오늘 신발 튜닝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부츠, 여성 부츠에다가 골드, 페이스업 골드를 장착을 했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는 신발하고 한번 지금 튜닝한 신발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반 지금 신발입니다. 보통 보이시는 신발, 보통 신으시는 신발, 이게 바로 기존의 신발이라면, 자, 페이스업 튜닝을 한 신발이 이렇습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지죠.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발을 신고 가시면 황금빛 신발, 황금빛 하루를 보내셔서 황금빛 인생을 영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희망을 드리고 힘을 드릴 겁니다. 자신감 있는 하루가 되세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자신감을 가지는 신발 하나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신발 하나가 주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희망찬 하루 또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잔태, Mr. Shoeshine 앤드류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새